어린 시절에 저는 내성적이었어요. 되게 심심하고 재미없게 별로 반항도 안 하고 살아서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, 뭐 학교 가야지. 저는 개근상을 다 받았거든요. 모든 학교에서. 그리고 공부를 곧잘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배우가 됐죠. 단 한 번도 쉬운 역할은 하나도 없었어요. 네. 언제든 어렵고 배역의 비중, 장르, 캐릭터 이런 걸 다 떠나서 뭘 하든 어려워요. 쉽진 않죠. 20년 동안 연기하면서 아 편하다, 아 쉽다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. 재미는 느끼거든요. 근데 그 재미라는 게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느끼는 재미지 아 쉽게 해서 뭐 편안해 그래서 재밌어 라고 느낀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. 제 직업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그런 대중의 판단이나 뭐 사랑에 좌우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면 절대로 여기까지 못 왔겠죠. 고맙죠. 그런 고마움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느끼게 돼요. 또 언젠가는 제가 그 고마움에 좀 보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야죠.